자, 다음 건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또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성서중학교와 저 중학교에 또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장산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고 이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 도로 학교 앞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앞에 여기 안동 참한우 바로 뒷집입니다. 저 건물도 도로 가진 여건이라든지 매매 가격이라든지 앞전 건물과 매매 가격 동일하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우선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저기 앞쪽에 회색 큰 건물 보이십니까? 저기가 법원입니다. 법원 서부지원이고요. 법원 옆에는 학생문화센터도 같이 위치해 있고 서부지청 지방검찰청도 같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고 여기 1층 도로변에는 지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전부 다 이제 1층에는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건물 보러 올라오는데 짬뽕집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좀 더 여기 촬영하고 짬뽕 한 그릇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건물은 도로변에서 진입을 하면 한 두 블럭 정도, 두 블럭도 그렇게 깊은 두 블럭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바로 한 블럭 뒤에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여기 상가로 이제 쓰고 있고 서울우유가 1층 통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 우선 내역부터 듣고 한번 가보시죠. 상가 2개와 원룸 12개,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207제곱미터, 건물은 49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62.6평, 건물 149평입니다. 오, 건물 크네요. 현재 건축년도 2000년 7월 7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대출은 1억 6천 있고요. 임대 보증금 3억 2천, 현재 인수가 2억 2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70만원, 현재 은행 이자 1억 6천에 대한 이자 80만원 제외하고 19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금리는 한 6% 정도 잡았고요. 현재 수익률이 10.4%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현재 원룸이 두 개 현재 공실이 있습니다. 한 개는 공실이 나가서 수리를 했고요. 싱크대 교체, 옵션 교체, 화장실 교체, 그리고 또 한 개는 수리하기 전 단지 옵션만 교체를 했는 상태인데 그 두 개 오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다 왔는데 계단실이라든지 목도실도 이 건물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칠을 하면서 관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목도가 청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2층, 3층, 4층 전부 다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3층의 원룸이 여기가 이제 집 수리를 했거든요. 여기 호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층 들어오면 바로 원룸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구축 건물들이 방 사이즈, 방 칸살이 크다.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엄청 큽니다. 방 크기도 좋고, 싱크대도 현재 바꿨고요. 냉장고도 하나 새 걸로 넣어 두셨고, 보배 장판까지, 그리고 신발장도 하나 싱크대 바꾸면서 같이 넣어 두셨네요. LED 등이라든지 몰딩 칩이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참 쓰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축 건물들 부분에 이런 화장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렇게 손을 봐둔 상태이고요. 보일러기 타일도 교체를 했는 상태입니다. 보일러도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요거 보일러 바꾼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보일러도 최근에 바꿨고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현재 이거는 전세 한 3,500에 전세 예정인 건물입니다. 제가 보증금 설명드린 부분은 전부 다 세를 놓았을 시에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세는 당연 이제 놓아주는 조건으로 공실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공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이쪽도 공단 수요자들이 참 많은 입지이니까 임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4층인데 여기가 아래층과는 호실이 달라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다른데 여기는 신발장과 중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가 되면 참 좋은데 이제 도배는 싹다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판 여기가 방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옵션은 바꿔뒀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래층에도 세탁기 교체가 되고 지금 여기도 삼성 세탁기로 새걸로 옵션을 교체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집 주인은 바꾸거나 바뀌어야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하면 손을 보고 뭐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원룸에서도 좀 구조가 좀 특이하지만 이런 구조도 세입자분들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구조가 아주 사이즈도 잘 빠져 있고 주방도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방과 주방을 충분히 구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화장실 수리 안 한 이유가 있네요. 화장실도 아주 좋은 컨디션,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준공이 났는데 이 정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이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네요. 자, 그리고 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두 집 모두 옥상도 여기도 칠도 한번 해두시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건물이네요. 이런 내용의 건물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앞쪽에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기가 이제 죽전 내거리, 저기 가면 아파트가 빼곡합니다. 바로 죽전 내거리에 또 상권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성서죠. 성서 쪽으로는 성서공단 수요자들이 본건물 임대 수요자들이고 건물에서 북쪽 방향에 약간 서북 방향입니다. 저기는 중리이연공단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가 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야, 서대구 KTX 역사 이거 점점 좋아지겠더라고요. 이제 대구 경북공항 거기가 점점 법도 통과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축이 서대구역에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서구권 투자하실 분들도 괜찮은 내용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영상 두 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시고 내용 궁금하신 점 연락을 한번 주시고 두 매물 다 한번 보러 나오셔도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영상 촬영해도 코너변 쪽입니다. 이쪽에 나오셔서 건물 한번 보시면 주변 건물과 충분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